Hello，大家好，这里是宋说心语。那这两天啊，一本正经的给大家录了好几期关于史文超导的这个视频啊，也算我自己对这个史文超导理解的这么一个笔记一样，也给大家白活白活。这里边呢有很多是韩文网站或者韩国网站上的资料。那我在收集这个资料过程中啊，也找到了一个很有意思的韩国的 YouTube 频道。那么这个频道主呢，我和他联系上了，我想用他的视频呢做一个 reaction，就是反应类的视频，观看反应。那当然这类的频道啊，都得比较有趣。你像我的这个频道，一本正经的、板板的，其实意思不大。人家这个频道呢，就是这种语气啊什么都非常好玩。关键是什么呢？他把中国国内墙内网友对于韩国这次史文超导的这些评论帖子做了个集锦。那当然有诋毁的，有酸酸的，也有正面肯定的等等。我觉得还做得不错的。哎，就有点类似去年那个什么大什么翻译啊，有那个意思。这个韩国网友呢，他不太愿意啊，让他的这个网站在中文圈里太 popular，所以呢，我就把他的 logo 给盖住了啊。至于里边的字幕啊，大家将就着看。我呢是不懂韩文的啊，虽然我在韩国企业工作很多年，我真的不懂韩文，这是机器翻译的，所以呢。但是呢，关键里边的帖子不是中文的吗？大家看那帖子就行，看个大概。我估计我的视频啊，翻译成英文、翻译成韩文的那个自动字幕，不是自动字幕啊，是我手添加上去的，也不太好看。大家就看个大概，关键是那个帖子的文件很有意思啊，大家看一下，非常好玩。중국인들의 각종 이슈에 대한 현지 반응과 그와 관련된 여러 상식을 함께 전해드리는 오카쇼의 두 가지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전도체 관련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7월 22일 논문 서점 공개 사이트 아카이브에 올라온 한국 연구진의 상온 상압 초전도체 개발 관련 상온 논문 상아 소식으로 중국 장원 온라인이 장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상온 초전도체는 그간 전 세계 과학의 오래된 목표 중 하나로 남겨진 댓글과 기타 몇몇 채널의 반응들을 일부 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난 한국을 안 믿기는 하지만 저게 완전 진짜이길 바란다. 상온 초전도체를 실현시킨다면 지금의 반도체 전쟁은 뭣도 아닌 거 되는 거임. 정말 다음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거라면 노벨상은 이미 쟤들한테 어울리지 않을 거다. 만약에 진짜라면 노벨상이 뭔 얘기가 있음? 저몇 사람들은 반은 신급으로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텐데. 내 생각에는 가짜 같다. 진짜로 믿을만 했으면 금융계가 가장 먼저 폭발적이었겠지. 진짜기를 바란다. 어느 나라 사람이 발견을 했건 인류에게 우리한테 다 좋은 점이 있으니까. 느낌에 믿음직 못한 것 같다. 너도 한국 알잖아. 난 가짜기를 바라고 중국 과학자가 연구해냈으면 함. 원자폭탄보다 더 중요한 전략 자원이라 중국인이나 미국인이 이런 재료 발견했다면 对呀. 100% 숨겼을 텐데 왜 한국인들은 공개를 한 거지? 이 케이크가 너무 커서 쟤 혼자 먹을 수가 없는 거야. 한국이 감히 혼자 먹다가는 멸망당한다. 우리가 인정 안 하면 되는 거다. 노벨상은 원래도 권위성이 없잖아. 우리가 눈만 감으면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 거구만. 듣자니 한국인들은 항상 이렇다더라. 쟤들 내부 싸움은 진짜로 보통이 아니라니까. 이게 인간성이야. 어느 나라 사람인가랑은 그닥 관계없는 거고. 진짜기를 바란다. 제4차 공업혁명은 인류 물질 생활을 대대적으로 높여줄 거고 전 인류 모두의 복음인 거임. 오버야, 진짜라면 이득을 보는 건 그저 서방일 뿐이다. 개발 도상국과의 차이를 벌리는 데 쓰겠지. 난 초전도체에 대해서는 뭣도 모르는데, 하지만 한국인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다. 너무 질투하지 마라. 만약 이번에 한국인 운이 좋았다면?
절대 가능성 없어. 과학기술은 경제의 부산물인 거라 이런 혁명적인 과학기술은 그저 중미 양국에서만 나오는 거야. 큰 확률로 진짜일 거다. 그 어떤 연구팀도 이런 간단한 실험 결과로 가짜 만들지 않는다고. 먼저 황우석 찾아보고 다시 얘기해. 몰라서 묻는 건데 이건 우리 특구학 기술이 별 우세가 없어진다는 거야? 그렇지. 근데 내 생각에 100% 성공할 수 없다. 전기저항 낮출 수 있는 길을 찾는다면 세상을 바꾸기에 충분한걸임. 전에 중국이 세계적으로 초전도체 연구에서 가장 선진적이라던 거 아니었냐? 어째서 최근 10년 사이 미국, 인도, 한국한테 추월당함? 반 친구들이 다 빵점이니까 네 성적이 가장 좋다는 것도 문제 없는 거지. 확실히 너보다 더 좋은 성적 없거든. 행용학 분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어디 추월당함? 말 좀 해보시지. 한국 저것도 아직 결과 없이 전 세계 과학자 검증 기다리고 있잖아. 3일 뒤에 다시 보자. 노벨상이 될지 오스카가 될지. 진짜였다면 공개를 했겠냐? 공개했잖아. 진짜면 앞으로 특허비 내야지. 진짜라고 쳐도 전기료는 안 내려간다. 한국인 실험 영상 보면 한쪽은 뜨고 다른 쪽은 붙어있어서 그저 매우 강한 반자성을 증명할 수 있을 뿐이라 전도성은 입증할 수 없어서 초전도는 더 말도 마라. 시기상조야. 저 반자성 신재료만 해도 대단한 거임. 지들이 우주 최강국이라고 하는데 니들은 믿냐? 우리는 과학은 믿지만 한국인은 믿지 않지. 진짜길 바랍니다. 인류를 보호해주세요. 다들 발견했냐? 전부 다 아마추어나 네티즌이 환호 중이지 학술계는 안 놀라잖아. 한국 과학자는 이렇게 저급이고 학계 주목을 못 받는 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한국인들이 직접 그 실험으로 생산한 상온 초전도체를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요? 그럼 재현 못해도 적어도 존재한다는 거 증명되니까. 같은 테스트로 재현돼야만 인정하는 거야. 진짜로 상온 초전도체가 존재한다고 해도 한국인이 먼저 발견할 리가 없다. 쟤들은 그 능력 없음. 연구 수준도 있고 운도 있는 거다. 만약에 진짜로 성공한다면 100% 중미양국이 가장 큰 이익을 얻겠지. 이런 재료가 성공했다면 완전 기밀의 군사 분야에 먼저 적용할 것 같은데 왜 통 크게 발표해서 전 세계가 알게 하지? 발표 안 하면 특허 필요 없냐? 남들이 왜? 이 재료 분석한 뒤 특허 신청하면 줄 거야. 이렇게 중대한 발견에 특허랑 노벨상이 개뿔 뭐나 되냐? 네 놀리면 원자폭탄 기술도 특허 신청하셔야겠네. 100% 초전도가 아니라 80%만 돼도 그걸로도 세상이 뒤집히는 거다. 응, 과학실험 데이터에 문제가 존재해도 우선 발표하고 다시 얘기하자. 역시나 한국이야. 더 빨리 차지 안 하면 미국 사장이 복숭아 따간다고. 미국인들이 발견하는 건 한국인이 발견하는 것만 못하다. 기대되는 건 사실이다. 중강원도 저렇게 말했다는 건 큰 확률로 진짜 실현 가능한 듯. 중국이 먼저 발명했으면 아마 저런 논조는 아니었을 거다. 지 스스로 낙후됐다는 거에 이론 증거를 찾았구만. 인정하면 중국 특구와 관심이 사라진다는 뜻이거든. 중가원 이런 태도는 맞지 않다. 한국인들이 허풍치는 건 상온상압 초전도체인데 이건 완전 실용적인 거임. 허풍일까봐 걱정이지. 왜 아직 멀었는데? 논문은 본 거야. 한국계 진짜라면 바로 공업화되고 순식간에 연간 100만 톤씩 나온다고. 원재료는 껌값으로 널렸고 준비 과정이 간단해서 보일러 하나 사도 만들어. 설마 진정으로 겸손하게 다른 나라의 진보를 인정하는 과학자는 없는 거임? 영원히 남들 쫓아만 가는구만. 왜 스스로 창조는 못하고? 맞죠. 미국, 유럽연합, 일본 과학기술도 다 한국기를 쫓고 계시겠지. 쟤들 과학자는 연구를 하고 우리 과학자는 일을 만든다. 다 과학 연구 경비 속여먹는 거임.
학교 다닐 때 완전 멍청해서 난 못하니까 남들도 할 수 있을 리 없다는 거지. 저 반응은 예상대로네. 계속 그래왔잖아. 포도가 신지 안 신지 묻고 싶은데. 저런 전문가들 말은 참 시큼하다니까. 본 적이 짠장을 껴. 핵심은 우린 저런 것도 없다는 거잖아. 중국은 고대 4대 발명 빼고 최근 300년 내에 모든 것들이 중국이 발명한 게 없다. 진짜 이해가 안 되니? 실수만 안 하면 평생 먹고 살 걱정 없는 사람이 뭔 발명을 하고 탐색을 하시겠어. 저 반응 보니까 어째 좀 진짜일 것 같네. 쥐들이 만들었으면 다른 의견이시겠지. 중강원차 전문가 말은 빗김에 황산보다도 산도가 더 높은 것 같다. 뭘 하든 다 과정이 필요한 거다. 설마 결과가 멀었다고 안 할 거라는 거냐? 공기 중에 옅은 신내가 가득하구나. 가득하구나. 우선 이게 진짠지 아닌지는 둘째치고 고위층들은 이런 태도라고. 남들이 만드니까 우선 찬물 뿌려서 지들 무능을 감추려 든다. 누구네 집 식초 항아리 쏟았니? 好，到这儿就看完了。这个视频啊，是不是挺好玩的，是吧？那个这里边啊，有好多的东西啊，其实，我有时候我一开始也是这么想的，就是这个东西这么重要，为什么不捂着盖着呢？啊，确实是你这个东西，你不是说工艺多复杂，你即使捂着盖的，你拿出材料来，别人一分析，你还是不行。那这是啊，我相信啊，这个频道主也是一个普通的韩国人啊，但是我不知道他能不能理解那个你是镇江的吗？就是镇江醋的那个嗑那个梗，他能理解不能？很好玩是吧？那个这类的反应类视频啊，要求素材呢是比较有意思。哎，恰好呢，人家是把这个。史文超的啊，早期啊，在知乎上啊、新浪上的一些帖子呢，做了一个梳理，你看都有酸的，有肯定的，也有反对的，也有讽刺自己的，讽刺我们中国人自己的，他自己讽刺自己的是吧？好玩。后边呢，我们会持续的呢，有这样好玩的频道呢，就给大家做一个 reaction 啊，祝大家这个晚安，今天就聊到这儿，拜拜。